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개별주 위주로의 소식들이 여러 개가 전해졌습니다. 그중에 먼저 유럽 쪽과 빅테크와 관련된 소식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애플과 구글이 모두 유럽에서 소송 패소 소식을 전해오면서 역대 최다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지수 모두 큰 폭의 낙폭이나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먼저 아이폰을 발표했던 애플 같은 경우는 유럽 사법재판소로부터 지금 애플의 불공정 이점을 제공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수년간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아일랜드로부터 냈기 때문에 국가지원법을 위반했다라면서 하급 법원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놓고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 같은 경우는 유럽의 판결을 놓고 완전한 정치적 헛소리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미국 재무부도 유럽이 전 세계적인 세금 개혁 노력을 위협할 수 있는 초국가적 세무기관을 만들었다고 애플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검색 엔진을 통한 쇼핑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라는 이유로 유럽 최고 법원에서 원화로는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다만 문제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이 건 외에도 앞으로 11조 원이 넘는 여러 과징금이 걸린 반독점 건의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판결이 나왔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애플과 구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에는 어느 정도로 충격이 가해질지 시장 상황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유럽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으로 점검해볼 부분은 테슬라 이슈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유럽이 관세율을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처음에는 테슬라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관세율을 9%로 부과하겠다라고 했지만 해당 부분이 7.8%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유럽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고세율 율이 종전에 36.3%였는데 이번에 공개된 수치로는 35.3%로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관세 규정이 발효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 당국에 제안한 관세안에 대해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해당 기간 안에서도 앞으로 추가 관세율이 계속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동안 중국 안에서의 판매 대수가 8만 6천 대를 넘겨서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판매한 한 달로 기록이 됐다고 어제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 정도 감소했지만 직전월 대비해서는 37%가 넘게 급증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테슬라의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간밤 매수 등급과 함께 높아진 목표 주가인 29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해당 가격은 월가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목표 가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월가에서 측정하고 있는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218달러 선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이치뱅크의 분석가인 에딘슨 유 같은 경우는 이날 발표했던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 업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여러 산업을 재편하려는 기술 플랫폼이다 라면서 새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일단 테슬라는 오는 10월 10일에 로보택시데이 공개가 있죠. 그럼에도 월가는 아직까지는 다소 냉소적인 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의 40% 정도만이 테슬라에 대한 매수 등급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S&P 주식의 평균 매수 등급 비율이 5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월가에서 테슬라를 향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주가는 테슬라 4%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226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UBS가 내놓은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 약간은 우려 섞인 관점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증시 안에 가파른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일단 미국 주식 파생 수석 전략가인 레베카 총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미증시가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게는 15% 정도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는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주식을 매집했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차익 실현과 저점 매수가 연결되는 현상에 가까웠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UBS의 고객들이 지난 12거래일 중에 11거래일은 증시를 매도를 했고 또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부진했던 점이 앞으로 시장이 약세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전망의 근거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들은 현재 매우 긴장을 한 상태고 악재에는 매우 취약하다라면서 많은 투자자가 올해까지 좋은 수익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두 달간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 한편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는 오히려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탑픽으로는 AMD를, 인터넷 대형주 탑픽으로는 아마존을, 그리고 미디어 분야 탑픽으로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를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두 달 동안 이 미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15%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될지 전략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대선을 놓고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열리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박빙으로 이 투표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8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초박빙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은 말 그대로 막판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에 실수를 만회할 추가 토론이 없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토론 규칙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진행했던 CNN 토론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토론 주제나 질문은 사전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뭐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경제 정책, 또 불법 이민이나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지난 1980년 이후 미국의 대선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해왔던 경제 고통지수는 현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제한적으로 상승하면서 여당의 재집권에 점차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실업률과 연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경제 고통지수는 지난 1980년 이후 16차례 치러진 대선 중에 15차례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맞추는 지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 지표가 현재는 카멀라 해리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해볼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내일 발표되는 CPI 이후로 또 지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의 TV 대선 토론 그리고 내일의 CPI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 대선 토론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5만 7천 달러 선까지 가격 회복이 나왔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발언들을 내놓고 있었죠. 때문에 이번 TV 토론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언급할 확률이 13%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측에서는 이번에 해리스 정책 안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토론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 TV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언급을 해준다면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